네, 오늘은 영국의 위대한 물리학자 호킹 박사의 영자신문 기사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Life and the Cosmos. Word by a painstaking word. 보시면, 삶과 우주, 어떤 언어, 수고스럽게 어떤 노력에 의해서, 노력을 공을 들인 애를 쓴 어떤 그 단어들에 의한, 삶과 우주와 언어, 이런 제목이고요. Like Einstein, he is as famous for his story as for his science. 아인슈타인처럼 여기서 그는 이제 호킹 박사고요. 호킹 박사의 과학적인 어떤 그 성과, 지식에 대해서만큼이나 그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성과, 업적만큼이나 그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에 대해서도 역시 유명하다. 이런 뜻이고요. At the age of 21, the British physicist Stephen Hawking was found to have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Lou Gehrig's disease. 자, 21살의 나이에 그 영국의 물리학자인 스테판 호킹은 여기서 ALS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ALS라는 단어는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이런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그런 병이고요. 흔히 루게릭병이라고 하는데요. ALS, 즉 루게릭병을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21살의 나이에요. While ALS is usually fatal within 5 years, Dr. Hawking lived on and flourished, producing some of the most important cosmological research of his time. ALS가 대개는 보통은 5년 이내에 치명적인데 반해서 호킹 박사는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번영하다라는 뜻, flourish는 번영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삶을 잘 영위하고 있다, 그런 정도 해석이 될수 있고요. flourish. 여기서 지금, 자, 원클릭 전자사전 딕소를 이용해서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선 fatal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발음과 함께 뜻이 나오고 있고요. 치명적인 어떤 생명에 관계되는 어떤 파멸의 원인이 되는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자, flourish를 한번 더 검색해 볼까요? 다른 단어 flourish 맞추시고, 예, 원어민 발음과 함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영하다, 번창하다, 융성하다 이런 뜻이고요. 어디 성공하다,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건강하다, 잘 지내고 그런 뜻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살고 있고, 번창하고, 번영, 계속해서 좀잘 지내고 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의 시간에, 시간이라는 그의 삶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의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우주론적인 다소의 어떤 가장 의미 있는 중요한 우주론적인
연구를, 일부 연구를 만들어내면서, 발표해내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 어떤 그런 뜻이고요. 다음 문단 보시겠습니다. 1960s, with Sir Roger Penrose, he used mathematics to explicate the properties of black holes. 자, 1960년대 로저 펜로스 경과 함께 그는 어떤 호킹 박사는 수학을 사용했다. 어떤 블랙홀의 성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을 사용했다. In 1973, he applied Einstein's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to the principles of quantum mechanics. 자, 1973년에 그는 호킹 박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일반 이론, 상대성 원리 원리를 적용했다. 어디에 적용했냐면 보시면 어떤 비약적인 어떤 획기적인 중대한 어떤 획기적인 어떤 역학 기계공학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기계공학의 어떤 그 역학 원리의 그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런 뜻이고요. And he showed that black holes were not completely black, but could leak radiation and eventually explode and disappear, finding that is still reverberating through physics and cosmology. 자, 앞에 설명을 했고요. 아, 그리고 그는 보여주었다. 블랙홀이 완전히 그 검은 것이 아니라 어떤 방사선을 그 완전히 검은 것이 아니고 방사선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폭발해서 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검지 않고 방사선을 유출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폭발해 사라질 수 있다는 그 파인딩은 그 물리학과 어떤 우주공학을 통해서, 물리학과 우주공학을 통해서, 반복해서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는 그 발견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발견 내용이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자,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Dr. Hawking in 1988 tried to explain what he knew about the boundaries of the universe to the lay public in a brief history of time, from Big Bang to black holes. 여기까지 보시면요.